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예.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좀 너무했어요. 녹음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근 측의 변호사들도 죽을 맛이고 수사관들도 여러분도 참 죽을 맛입니다. 이주원님은 이정근 측에서 녹음 파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더미 같은 녹음 파일입니다. 여러분 이 녹음 파일 많으면 아주 힘듭니다. 저는 작가로서 이제 자기 개발서도 많이 썼지만 평전 같은 것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럼 평전을 쓰게 되면은 그 평전의 주인공과 지인들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인터뷰를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녹음 파일을. 그게 나는 여러분들 이 3만 개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참 부지런하긴 한데 검찰 조사관들이 축을 마시겠구나. 평전을 쓰는데 한 3, 40명 정도의 녹음 파일을 녹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푸는 것도 그렇게 힘이던데 여러분 글을 쓰려면은 녹음 파일만 듣고 그냥 바로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녹음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녹음 파일을 문건으로 한글 문건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여러분 고된 작업인가를 작가로서 여러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수사관들도 죽을 고생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정근 측을 여러분 변호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로 많이 나무라지만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런 증거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걸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고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녹음을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3만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오늘 그 동아일보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제가 눈여겨보는 경우는 동아일보의 특별팀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요. 옛날에 조국 사건 때도 그렇고 딱 팀이 조직돼 가지고 이걸 굉장히 이렇게 잘 파악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동아일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취재 기자분을 모셔가지고 동아일보에 또 속하는 장하얀 기자가 이 유튜브 방송을 했네요. 민주당 흔드는 이정근 녹취 파일 검찰은 어떻게 확보했나. 여기에 여러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루네요. 여러분.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은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너무나 착실하게 녹음 파일을 남긴 겁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까 6, 7년치짜리 여러분들 녹음 파일이 지금 검찰 손에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증거물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동아일보 이런 법조 출입 기자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안에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을 제가 뽑아가지고 한번 압축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11시 예를 들면 40분부터 뭐 45분간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에서 여러분들 바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시가 착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22년도 9월까지 구속될 때까지 모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자동 녹음 기능으로 다 녹음이 된 겁니다. 너무 방대한 증거물이 확보된 거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여러분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이정근 씨가 얼마나 착실했는 거 아니까 휴대전화가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치면은 외장 하드로 옮겨서 보장해 놓고 삭제하고 다시 녹음을 하고 옮겨서 보관해 놓고 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녹음 파일이 6년치에서 7년치 된 거로 이런 파악됩니다. 이렇게 이런 녹음을 한 겁니다. 방대한 증거물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행 1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검찰에 이름 확보된 유행 2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리는데 이것도 이름 취재기자가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돈을 제공한 사업가 박 씨가 남긴 그런 행태인데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금품을 제공한 박 씨는 이렇게 남깁니다. 어디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예를 들면 어디 특정 상호도 나옵니다. 어디 어디 카페에서 만나 다음과 같이 대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멘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녹음이 되는 겁니다. 금품을 제공한 박 씨가 한 건데 이분의 특징은 제가 듣기로는 휴대전화를 항상 한두 대 정도 갖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니까 제 휴대전화 한 대를 이렇게 놓고 우리 휴대전화 끄고 합시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끈답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전화 하나를 이렇게 숨겨서 그 휴대전화로는 녹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박 씨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씨는 만나는 사람의 거의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합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 사업가 박 씨의 녹취 파일 이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가 박 씨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종류의 방법으로 녹음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의를 던지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뭘 뜻하는지를 맥락을 정확하게 녹음 파일로 다 남긴 겁니다. 이렇게 유형 1과 유형 2의 녹음 파일이 동시에 검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 전 사무부총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약속을 했고 이런 것이 다 남게 된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정말 산더미 같은 증거물이 검찰 수중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도 과장이거나 무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사업가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해놨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업가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물어서 그것을 녹취로 해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전에 이정근 씨가 내한테 이런 걸 약속했는데 전에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에 당신이 뭐뭐를 구체적으로 내한테 약속을 해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뭐죠? 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정근 씨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뭐 녹음왕과 녹음왕이 서로 만난 거죠. 그러니 뭐 검찰만 살판이 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풀어본 사람들은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을 썼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녹음 파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녹취록을 풀어놓더라도 그걸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는 그 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문어체하고 구어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어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읽는 것도 고된 일이죠. 2016년부터 구속되기까지 6, 7년치 녹취 파일입니다. 그 녹취 파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일을 검찰이 쭉 분류하다 보니까 녹취 파일이 3만 개입니다. 그 3만 개를 검찰이 일일이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한 달 지나면 한 몇천 개 풀었다고 합니다.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그리고 통화 녹취 파일이 2분 3분 통화하고 끊어지니까 맥락을 또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눈 대안이 다 파악해야 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예, 정말 검찰 수사관들 이번에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을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예, 평전 여름 작업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한 50명 여름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책 쓰는 일도 어려운데 이거는 뭐 상상 불허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 제목을 특별히 다루어야겠다. 검찰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예, 녹취까지 여러분들 예, 나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사가 변호인을 방어법정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증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기록 같으면 조서 같으면 복사하고 그다음에 파일도 복사합니다. 복사를 했는데 USB 한 개로 복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USB 세 개로 복사했는데 변호인도 녹취 파일에 USB 1에 들어있는지 USB 2에 들어있는지 USB 3에 들어있는지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나 준비 서면 같은 걸 작성하는데 변호사들도 파일 찾느라 그걸 다 전부 다 들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엄청 고생 정도가 아니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인과 관련된 그런 불법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긴 분은 이정근 씨가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기네스북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검찰 경찰 많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사건을 제가 다루는 거는 그 나쁜 놈들을 여러분들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사회 음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런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이유를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은 평생에 검찰에 한번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들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뇌물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검찰에 간 것은 강연하러 간 거고 검찰에 간 것은 뭐 자문위원회 이름 몇 번 해가지고 이런 자문위로 간 거지. 검찰 이름 청사에 포토라인에서 이름 사진 찍고 지금 이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검찰 대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름들 사진 안 찍고 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했으니까 얼마나 장합니까? 여러분들 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기소가 검찰 기소가 늦은지 아시겠죠? 3만 개의 여러분들 점검물을 갖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검찰 친구들만 없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정권 바뀌면 검찰 또 없앨 겁니다. 이 애들만 없으면 다 여러분들 발을 뻗고 다 잘 잘 수가 있는데 이 애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검찰에 가서 이런 수사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청와대 주변 사람들하고 국회 주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참 검찰이 이런 열정으로 선거 문제도 좀 들여다보면은 정말 만세 삼창을 부를 건데. 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